네가 어쩐 일이냐? 형님. 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다. 형님의 처수에 자객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길입니다. 나야말로 나를 해하려 한 놈을 쫓아온 길이다. 헌데 왜 자객이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있단 말이냐? 게다가 검까지 쥐고 말이다. 형님, 저는 형님 처수에 자객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검을 뽑았던 것입니다. 오던 중이라 놀라 검을 꺼내 들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나치게 빠르구나. 저는 형님의 부름을 받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것이옵니까? 부름이라니, 내가 널 언제 불렀단 말이냐? 나도 모르는 말이 언제 너한테까지 전해졌냔 말이다. 형님, 물러가거라. 왕자를 노렸느냐? 단망 왕자를 노리다니, 우리가 왜 단망 왕자를 노린단 말이오? 간밤에 단망 왕자 처소에 자객이 들었다. 자객? 니놈들이 아니면 누가 단망 왕자를 노리겠느냐? 어서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가라지공, 잘못 짚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담덕이오, 단망왕자가 아니라. 혹여 풍발장군은 더 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보시오, 자기 사람 잡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이까? 정작 그렇게나 원했던 담덕 그놈의 목을 놓칠 수도 있는데 말이오. 우선 단망왕자라도 없애 왕실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함이 아니었더냐? 이보시오, 가라지고, 우둔한 놈이 아닌 이상 우리의 움직임이 다 들통날 일을 왜 하겠소이까? 왜? 나도 마찬가지요. 괜히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소이다. 정작 범인은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 담덕이라고 태자 자리에 욕심이 없을 거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성과가 좀 있었는지요? 묘한 일입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범인의 그림자도 밝지 못하고 있으니. 게다가 한참 국헌 문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사옵니다. 과한 말씀이요. 괜한 말로 일을 키우지 마시오. 대왕 폐하께서 엄명을 내리신 이상 자객을 잡지 못하면 그 책임이
국상께로 향할 것이니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남았소.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면 왕자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자객이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오. 이상하군요. 단망 왕자님의 말씀으로는 자객과 일전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담덕 왕자님이 기다리기라 한듯 달려오셨다고 하시던데. 마침 형님 조서에 가던 길이었소. 형님께 가던 길이었으니 누구보다 빨리 도착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오? 인근에 있는 근위병들보다 빨리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국상? 이 나라 대왕의 장남이신 단망 왕자님이 시해를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상! 저한테 중요한 것은 군왕의 자리에 오르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단망 왕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대신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분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님이길 내가 누구보다 먼저 형님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오. 헌데 어이해! 침입한 살수를 잡기는커녕 살수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셨사옵니까? 왕자님께서 아무리 부인하신다 해도 지금 가장 혐의가 짙으신 분은 바로 담덕 왕자님이시옵니다. 이후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럼 지난번 내 형님을 노린 것도 바로 네 놈이다, 진짜! 아니, 형님! 형님이 어떻게... 네가 날 죽이려 했으니 나도 널 죽이려 한 것뿐이다. 내가 호락호락 네 놈에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느냐? 아들!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 들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보지 못했사옵니다. 예,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못 보았사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네, 이놈! 그만두지 못할까! 형님! 뒤에서는 날 죽이려 하고 앞에서는 날 감싸다니! 네가 정녕 나를 능멸하는 계로구나. 네가 아주 나를 가지고 실용하는 것이야! 아닙니다, 형님. 오해시옵니다. 오해? 오해라고? 천만에. 나는 너를 절대 믿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을 입에 담는 자들이 있다면 내 너희들의 혀를 자르고 대왕폐의 명을 얻어 반드시 너희들의 일족을 멸할 것이다. 알겠니? 예, 왕자님! 그대들도 그만 돌아가게. 허나 왕자님. 물러가라 제니게! 예, 왕자님. 왕자님, 왕자마마, 국상께서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오? 어찌된 일이옵니까? 간밤의 일도 그렇고 지금도. 나를 해하려 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모습이 역겨워 형으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줬을 뿐이오. 국상도 아시지 않소? 지난번 날 습격한 인물이 누군지. 의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알고 있소. 천하의 국상도 그놈의 죄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허나 이 일을 차치하고라도 벽서 사건임이 한혈막까지 담덕의 명성이 모든 부분에서 내 이름을 덮으니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소이다. 태자의 자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나르는 뜬 소문에 일희일비하시다간 어진 군주가 되실 수 없사옵니다. 내가 태자가 되고 장차 보위에 앉는다 하더라도 담덕이는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될 것이며 나를 가로막는 존재가 될 것이오. 그런 생각만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하오나 마마, 담덕 왕자를 저렇게 두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저러다 담덕 왕자께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그 화살이 오롯이 마마에게 돌아올 것이옵니다. 차라리 쓰러져 죽어버리라고 하시오. 내 대답은 하나요. 나와 담덕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며 살 수 없다는 것이오. 하오라 마마,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아시오? 내 직접 저놈을 죽여보이리이까. 마마, 마마. 이놈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니놈을 용서해 줄 줄 알았더냐? 니놈은 이번에도 날 아주 나쁜 형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로구나. 누구냐? 널 움직여 날 자꾸 몰아세우는 것이 이 뜻이냐?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전 형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하면 지금 이 칼로 네 목숨도 버릴 수 있겠느냐? 마마!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형님, 부디 몸과 마음을 굳건히 하시어 고구려 만세에 빛낼 위대한 군주가 되소서.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너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대체 무엇이 너희를 이리도 반복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못난 놈들!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 어찌 고정하단 말이오? 하바마마의 눈길을 보았소? 어마마마는
다들 나를 책망하는 눈초리셨소. 그뿐인 줄 아시오? 내 그놈 때문에 대장군께도 문책을 당했소이다. 도대체 왜 모두들 담덕이만 감싸고 도느냔 말이오. 내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소이다. 마마, 잠시 진정하시고 소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무슨 방도라도 있는 것이오? 이번엔 제가 움직여보겠사옵니다. 담덕 왕자가 혼자 있을 기회만 만들어주시옵소서. 내 공을 한번 믿어보지요. 내일 새벽 국내성을 떠날 모양입니다. 내일 새벽? 예, 분명합니다. 허나 담덕 왕자는 혼자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그가 거느린 천군만 해도 100명이 넘을 것이오. 그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오? 기껏해야 30명 정도요. 그 인원으로는 어림없소. 담덕 왕자뿐만 아니라 천군은 만만한 실력이 아니오. 이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요. 무슨 계책이라도 있소? 있지요. 허나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가라지공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 예. 우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 말을 구해오셨습니까? 어렵게 구해서 헛간에 매놨소이다.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움직임은 있다냐? 예. 가라지의 수하 중에 한 명이 궁궐 마구간에 숨어들었다가 잠시 후 아무 일 없이 나왔사옵니다. 마구간? 예. 왕자님이 내일 도성을 떠난다는 소식을 알고 왕자님의 말에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작 낙마 정도로 담덕 왕자님께 치명상을 입힐 심사는 아닐 테고. 당도옥 왕자님의 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날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다. 예? 서둘러라. 담덕 왕자님은 지금 당장 도성을 떠나실 것이다. 예? 아, 예.
담덕 왕자 쪽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여 싸웁니다. 뭐야? 서둡시다. 아싸! 빠짐없이 생기가! 예! 서두르래도! 아싸! 가라지 옹금어려운 서신영입니다. 내 지금 가라지공의 대구로 갈 것이다. 예, 마마. 벌써 가까이 왔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라. 주변에 골고루 뿌려 최대한 이 앞마리 냄새를 많이 피우거라. 서둘러. 전방이! 공격이 빨리 쫓아라! 단독 왕자님을 보호하라!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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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되어가오. 오늘은 기필코 담덕의 목을 베야 할 것이오. 준비된 곳으로 이동합시다. 알싸! 서둘러! 가자! 왔구나! 어서 숨어라! 어서 숨어! 상대의 이름 내 오늘을 기다렸느니라.